오늘도 셀프 네일을 하기 위해서 일찍 출근을 해봤습니다. 재료를 꺼내왔는데요. 제가 이번 6월달 아트에 있는 요 아트를 할 거기 때문에 이미 재료가 다 있습니다. 진비 110번이랑 이번에 새로 나온 아이즈미 홀리몰리 시리즈의 I36375 그리고 이거는 아트 글리터 7번이에요. 이렇게 사용해보고 일단 하나씩 시작을 해볼게요. 제가 이 베이스를 발라놓은 지 좀 됐어요. 한 이틀 정도? 이틀 정도 된 것 같은데 아직 케어는 따로 안 해도 되겠죠? 조금 일어난 것 같긴 하지만 무시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위치도 이거 똑같이 들어갈 거라 따로 볼 거 없이 바로 해보겠습니다. 저는 베이스는 아이즈미 네오 베이스 젤 사용했고요. 이거는 저점도입니다. 미드 아니고. 진비 110번은 요런 컬러입니다. 완전 화이트는 아니고요. 약간 크림? 진짜 소프트 쿼츠 시리즈는 마레모이 무조건 사야 하는 원코 바르고 큐어링 해줄게요. 이렇게 토코 발라주고 큐어링 할게요. 똑같이 진비 110번으로 네 번째도 발라줍니다. 얇게 발라줄게요. 그리고 중지에는 글리터 발라줄 건데 홀리몰리에 들어있는 글리터예요. 제가 이거 주황 색깔 써봤었는데 손에 주황색도 예쁜데 하늘색이 조금 더 예쁜 되게 여러가지 사이즈랑 여러가지 컬러의 입자들이 섞여있는 그런 글리터인데 가루 글리터 여러개 섞어도 이런 분위기가 날까요? 나지 않을까? 하늘색이긴 한데 이렇게 반사빛이 살짝 보랏빛으로 납니다. 한 번 더 발라야겠네요. 1차 큐어링을 했고요. 한 번 더 글리터를 조금 섞어서 발라볼까요? 약간 큰 입자들이 안 나온 것 같아가지고 여기 보이시나요? 이런 거? 이런 육각 글리터들이 좀 큰 입자였는데 약간 안 나왔어요. 조금 섞어서 발라야겠네요. 커가지고 밑에 좀 가라앉나 봐요. 또 너무 따닥따닥하게 바르면 안 예쁠 수 있으니까 살짝 퍼트리듯이 잘 발라주고 큐어링 할게요. 그리고 진비 375번을 먼저 사용할 거예요. 이거는 민트색? 정말 딱 민트색 같은 그런 색감이에요. 여기 뒤에 뭔가 먼지가 같이 큐어가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슥슥 문질러주시면 투코토 끝입니다. 컬러감이 살짝 연해서 카메라에는 잘 안 잡히는 것 같네요. 그죠? 두 번째에는 조금 진한 색깔로 이번에 사용할 컬러는 376번 확실히 약간 핫한 느낌이죠? 끝에를 먼저 발라주고
옆으로 옆으로 와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딱 예쁘게 섞여요. 원콧에 너무 많은 욕심을 내지 말고 투콧에서 보완하겠습니다. 투콧 들어갈게요. 이거 색깔이 너무 예뻐서 요즘 완전 추천하고 있는, 밀고 있는 그런 컬러인데, 뭐랄까 청록색인데 되게 투명한 느낌의 청록색? 뭔가 잘 없는 듯한 그런 느낌의 청록색이라서 홀리몰리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추천합니다. 이렇게 하면 투콧도 끝! 끝이라고 해놓고 뭔가 조금 더 풀고 싶어서 살짝만 더 터치해주고, 네, 이제 진짜 끝입니다. 아, 이렇게 밑바탕은 다 발랐고요. 이제 아트를 시작해볼게요. 엄지랑 네 번째, 여기에는 파우더 처리를 해줄 거기 때문에 탑젤이나 아니면 클리어젤 사용해서 발라주시고, 바른 다음 그 위에다가 파우더 처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는 거는 프롬더네일에서 판매하는 클리어 젤이고요. 얘네들은 지금 박람회에서 사온 애들 다 써가지고 최근에 쿠팡에서 다시 시켰습니다. 쿠팡 로켓 배송되는 지역이신 분들은 쿠팡 한번 보세요. 생각보다 지젤리 베이스라던가 진비 것들, 뭐 프롬도 그렇고 좀 저렴하게 판매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흐르지 않게 살짝 각교해놓고 엄지. 제가 저번 영상에 흐르지 않게 각교 한번 하고 할게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댓글로 그러면 두 번 하면 흐르나요? 그래서 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액체니까 발라놓고 가만히 두면 당연히 흐를 거 아니에요. 이렇게 특히 손을 뒤집거나 하면 그러니까 요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잠깐 각 큐어를 해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꼭 한 번 큐어해라 이 얘기가 아니라 이 뜻이 맞을까요? 저도 잘 이해가 안 가가지고 어쨌든 배경이라 얘네가 엄청 잘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적당히 발라주신 다음 큐어링을 할게요. 파우더는 블랑블랑에서 구매했고요. 이름을 까먹었는데 이렇게 흰색 파우더인데 보랏빛에 광채가 도는 그런 파우더입니다. 오씨. 손으로 콕 찍어서 문질문질. 광채가 아주 좋은데요. 엄지도 똑같이 진행해 줄게요. 이거 패디에 해도 되게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잔여 파우더를 조금 털어내주고 파츠를 붙여봅시다. 네 번째에는 이렇게 생긴 우르르르를 빠르고 쉽게 할 수 있는 파츠가 있거든요. 요거를 사용을 해볼 거예요. 저는 메이크인에서 구매를 했고 다른 구매처들도 아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데는 어딘지 몰라요. 파우더 위에 이렇게 올려주면
우르르 내일 끝? 정말 간단하죠. 근데 이게 단점. 손톱이 어느 정도의 사이즈가 있어야 돼요. 이게 좀 작으면 안 들어가더라고요. 생각보다 길어요, 되게. 위치 잘 보고 큐어링하고 올겠습니다. 어때요? 너무 영롱하죠? 예쁜데? 생각보다 손에다 하니까 훨씬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항상 엄청 큰 거는 많이 썼으니까 엄청 큰 거 빼고 적당한 것들로 채워보겠습니다. 이제 글루를 손에 적당량 짜고 바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손 붙이는 건 쉬운데 내 손 붙이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좀 이따 반대편 할 때는 선생님들의 도움을 좀 받아야겠어요. 이렇게 크게 삼각형을 이루면서 붙여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사이사이 틈에다가 글루를 조금 더 짜넣어서 더 꾸며볼게요. 여러 가지를 넣고 가운데에다가 하나 뿅 올려놓고요. 아쿠아마린 컬러를 여기 틈새에다가 꼭. 너무 세우지 말고 살짝 눕혀서 잘 보일 수 있게 할게요. 여기도 꼭. 여기 뒤에 엉덩이는 좀 크거든요? 여기에다가는 아니에요. 이걸로 그냥 해야겠다. 크지만 너무 크지 않게 적당한 사이즈를 넣어줄게요. 그리고 나서 아직까지도 글루가 마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침은 움직이거든요? 정리를 한번 톡톡톡톡 해주고 큐어링하면 끝입니다. 큐어링이 아니라 글루 드라이 뿌리면 끝. 그리고 여기 새끼손가락에도 수화를 붙여줄 거라서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지금 후보가 두 개가 있어요. 지금 이 아트는 소영쌤이 만드신 건데 아트에는 이 아쿠아마린 컬러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저는 아쿠아마린을 할지 아쿠아마린 이그나이트를 할지 너무 고민입니다. 섞을까? 약간 투명한 느낌을 위해서 저는 이그나이트 선택해서 한번 해볼게요. 해봤는데 별로라서요. 떼겠습니다. 다시 그냥 일반 이그나이트 말고 일반으로 할게요. 잘 닦아주고 글루를 똑같은 위치에 발랐어요. 확실히 이게 쨍해가지고 훨씬 예쁘네요. 정말 가을 겨울에는 거들떠도 안 봤던 그런 색감인데 봄 여름 되니까 왜 이렇게 예쁜지. 이렇게 잘 붙여주시고 이게 더 예쁘죠? 이번에도 글루 드라이. 살짝 뿌렸습니다. 짠! 아트 끝! 어때요? 심플하죠? 아닌가? 여기다가 조개 같은 거 하나 하면은 7, 8월에도 쓸 수 있는 그런 아트가 될 것 같아요. 일단 뚜껑들 다 닫고 그 다음에 오버레이를 해볼게요. 잘못 닫았다.
제거 레일은 레진 사용해서 얇게 한번 발라주겠습니다. 얘네들은 파츠가 없기 때문에 얇게 얇게. 두껍게 바르고 싶은 분들은 두껍게 바르셔도 되세요. 취향 차이? 저는 제 손이 두꺼운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얇게 하는 편입니다. 옆모습 보면서 눈썹 맞춰주시고요. 아, 이게 정말 내일의 적 뭔지. 다시 눈썹. 이렇게 각혀 한번 써주고 중지도 해줍니다. 각혀 한번 써주고 네 번째. 네 번째에는 여기 사이 틈, 틈을 조금 넣어주시고요. 먼저 다 넣었으면 전체적으로 오버레이 해주시면 됩니다. 틈에 먼저 안 넣고 전체적으로 오버레이 하게 되면 저 틈 사이에 기포가 들어가더라고요. 이거는 이 파츠 말고 다른 파츠들도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큐어링을 좀 하고 나왔고요. 이제 엄지랑 새끼손가락 해볼게요. 탑젤 이용해서 마무리 해볼게요. 탑젤 하기 전에 약간 이상한 모양이나 이런 부분 있다면 파일링 한번 살짝 하시고 그 다음에 탑젤 발라주면 훨씬 더 완성도 있게 나오니까 파일링 원하시는 분들은 중간에 단계를 추가해주세요. 이거는 점도가 스탠다드라서 띠크보다 확실히 묽습니다. 근데 띠크랑 스탠다드 둘 중에 하나만 사야 된다면 저는 띠크를 살래요. 그게 더 활용도가 높거든요. 저는 소프트, 스탠다드, 띠크 다 있어요. 갑자기? 어쨌든 빛에 잘 비춰가면서 안 발린 부분이 없는지 확인을 꼭 해주세요. 엄지는 지금 틈이 굉장히 많죠? 수화가 많이 들어가가지고 이 틈과 틈을 다 이어주는 게 좋기는 한데 약간 이 수화의 반짝임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꼭 다 안 채우셔도 돼요. 근데 내가 조금 불편할 수 있다. 근데 저는 손님들은 불편해하시는데 저는 전혀 불편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만 채워줄게요. 파우더 바른 바닥에도 샥샥샥. 이미 스톤도 올라가 있는데 뜨겁게 바르면 손톱이 너무 둔탁해 보일 수 있으니까 적당히. 이건 이제 탑젤인데요. 저는 탑도 아이즈미 사용합니다. 탑은 좀 자주 바꾸는 편이긴 한데 많이 사서 써야 돼요. 굉장히 배가 고픈데 나와서 밥을 먹을까 말까 엄청나게 고민 중이에요.
끌고 오기에는 시간이 약간 애매해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 발라주시면 끝. 아, 진짜 작년에 이 우르우르 네일 때문에 필름 자르느라 되게 힘들었었던 것 같은데 이런 게 나오다니. 역시 네일의 세계란. 근데 이게 그 원작자님이 출시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원작자 입장에선 짜증이 날 수도 있겠다. 물론 파츠로 하면 필름이랑 하는 거랑 느낌이 달라서 필름이 더 예쁘긴 하니까 그런 거는 상관없으려나요?